영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6배. 떠오르는 대세 밴드 엑스티너의 히어로즈가 영세엔 웬일이야. 웬디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새 앨범 Live and Fall로 돌아온 밴드 엑시니어 히어로즈와 함께합니다. 여섯 분 모두 어서오세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엑시니어 히어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인가? 맞나요? 저 카메라인가? 그렇군요. 네. 요거라고 합니다. 네, 저 검은색 맞죠? 아니, 저 아, 하얀색이요.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너리 히어로즈의 권일입니다. 저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물론이죠. 네, 엑스엔 히어로즈가 두 번이나 또 영세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건데 액티즈가 영세의 완전체로는 또 처음이세요. 맞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준환 씨는 진짜 첫 출연이신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멤버들이 네. 갔다 오면은 다 재밌다고 하면서 자랑도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좀 오늘 배치가 되게 특이해가지고 아, 그래요? 괜히 라디오가 긴장되는 게 오늘 이게 좀... 지금 이 구도가 좀 저도 네, 긴장돼요. 네. 진짜 그 선생님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음악 선생님 맞아, 레슨 받는 느낌. 죄송해요. 그러실 필요가 편안하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네. 또 9382님께서 액티즈 완전체로 영세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아이고. 오늘 그 모습을 보네요. 완전체일 때 가장 빛나는 액티즈 그 진가를 보여줍시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또 6529님께서는 올해 대학 축제에서 엑시너 히어로즈를 처음 보고 입덕했습니다. 노래가 다 너무 좋고 라이브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번 신곡도 좋아서 무한 반복 중인데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낙 진짜 곡들이 좋고 또 다양해요. 이번 앨범 얘기를 또 하겠지만 네. 또 우리 8133님께서는 우리 짱디즈 오늘 마지막 음악방송 활동 수고 많았어. 덕분에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 영수도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맞아, 음악 방송 활동. 네, 아, 맞습니다. 정말 팬분들께서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네. 엑시언 히어로즈가 새 앨범 Live and Follow 컴백을 했습니다. 야호.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에 또 오랜만에 릴리즈하는 미니 앨범인데요. 이게 좀 그 눈여겨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저희 액티즈가 발라드로 타이틀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온 앨범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지금까지 저희가 냈었던 앨범들이 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를 제목으로 써가지고 나왔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가 아닌 이제 단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세계관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세계관 변화 큰 거죠. 그쵸. 네, 아주 큽니다. 네. 활동하면서 변화란 아주 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연장자님께서 그동안 액티즈 앨범을 보면 어떤 곡은 전부 영어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어떤 곡은 대문자랑 소문자랑 섞어서 표기하던데 혹시 뭔가 그 의미를 둔 걸까요? 아니라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곡을 이제 딱 정하고 제목을 정할 때 그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대문자로 하는 해놓은 거, 소문자로 해놓은 것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네.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가장 멋있는 걸로 이제 저희끼리 투표를 해서 정하는 거죠. 네. 아~ 어디에 대문자로 할지 어디에 소문자로 느낌적인 할지. 느낌으로 아~ 네. 뭐 알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심포니 할 때 너무 약간 소문자로 쓰면 심포니 대문자로 심포니 이런 느낌으로 적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이번 타이틀곡이 무려 박진영 프로듀서님께 100점을 주신 곡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100점 받는 게 네. 100점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다들? 사실 저희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이제 아, 곡을 들려드렸을 때 이제 A&R 팀과 함께 이제 들려드리는데 네. 100점짜리 음악이라고 칭찬을 우와! 주셨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아직 데모 상태라서 가사가 없는 상태에
이제 그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 100점인데 혹여나 가사를 잘못 써가지고 그 점수가 깎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많이 남았었지. 그래도 음악성으로도 일단 100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약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100점을 잘 안 주시잖아요. 네, 사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실 거라고는. 그치, 그치. 그래서 진짜 그래서 더 기대 안 했어가지고 더 뭔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네. 혹시 막 다른 타이틀곡 후보도 여러 개가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였었나요? 이렇게? 그 당시에 타이틀곡 후보가 제 기억으로 하나 정도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아마 요거를 그 리스트 중에 처음 들려드리고 이것만 들으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점인데 뭐 끝났죠? 네. 둘 3812님께서는 멤버들이 음악적 취향도 다르고 의견도 많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충돌이 하나도 없었나요? 정말로? 라고. 뭐죠 그 표정은 주혜씨? 아니 저희가 사실 정말 취향도 다르고 네. 의견도 많아요. 네. 원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다 네. 보니까는 충돌이 있긴 한데 그 충돌이 커지진 않습니다. 서로가 어느 장르에 그리고 어느 장르에 어떤 곡에 가장 잘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밀어줍니다. 충돌 없이. 오 네. 멋있다. 그러니까 그쵸,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이제 100점짜리 신곡 Knife for the End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영수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게 라이브를 아이고야. 라이브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주신 동안 물 또 마셔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라이브 준비해주시고요. 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33님께서는 우리 짱디즈 강지들 오늘 너무 귀엽다. 웬디 선배님 우리 짱 디즈 후배들 많이 아껴주세요 라고 아껴주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득가득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신 대로 네 원래 일어나셔서 하시니까 네, 네. 준비되셨으면은 저희는 엑시널 히어로즈의 Night Before the End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떠오를 수가 없어 가라앉는다 What if I'm wrong and I got everything all wrong Then what 차라리 잔인하게 너만 생각하길 원해 Hate me 그래야 나도 편해 내가 먼저 널 놓을 거야 남겨지는 게 쉬우니까 Tonight before falling Out of the window love is 어떤 말로도 풀리지 않는 끊겨버린 story 너무 아플 것 같은 마지막은 남겨두기 Let's just leave Kick out gas in the beam Again I got in some gun did it They don't know But we already know 사랑이라는 말을 갖춰 억지로 견디는 거라면 It's so gone What is it for? 그냥 솔직해지는 거야 시작할 때도 그랬듯이 The night before falling Out of the window love is 어떤 말로도 풀리지 않는 엉켜버린 story 너무 아플 것 같은 마지막은 남겨두기 Let's just leave it tonight No!
켜버린 스토리 너무 아플 것 같은 마지막은 남겨두기 Let's just leave it tonight It's the time to last our love Yeah. 네, 엑시니어 히어로즈의 신곡 Knife for the End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Yeah. 아, 감사드립니다. 아,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 엑시니어 히어로즈 원래 라이브 잘하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노래도 어려워. 아, 노래 너무 어려워요. 네. 아, 저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아,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좋다는 걸 뭐 어떻게 더 설명해? 아, 네, 맞아요.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밴드 곡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약간 그 코러스 부분에 특히 막 그 잔잔하게 그냥 벌스는 좀 부르다가 코러스 부분에서 약간 뭔가 울컥하는 그런 아, 네.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근데 이런 곡이 또 이 곡이 또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아, 감사합니다. 이런 곡 많이 써야겠네요. 네. 우리 8233님께서 오늘 액티지 라이브 팩트만 정리해드립니다. 퍼펙트. 라이브 잘하시니까 또 우리 전현미님께서는 역시 믿고 듣는 액티지 라이브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잘해주셔가지고 또 문상미님께서는 우와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아. 또 가사가 또 주는 그 힘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또 멜로디랑 이게 합쳐지니까 제 생각에는 박진영 선배님께서도 듣고서 100점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계실까요? 네. 또 우리 8452님 문자 하나 혹시 가온씨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타이틀곡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래를 들으니 아, 진짜 와닿았어요.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 진짜 어떠세요? 약간 다양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약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음악 방송 활동을 하면서 조금 새롭게 느낀 감정이 있는데요 오. 뭔가 이 노래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저 슬픈 감정 이런 것만 떠올리다가 음악 방송 활동을 하니까 저희 팬덤명이 이제 빌런즈인데 네. 빌런즈를 못 보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진짜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머 그런 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어머 어머 듣고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신대요. 네, 지금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머, 미쳤나봐. 또 우리 1920님 문자 또 정수 씨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서로 눈 마주치면서 교감할 때 너무 감동적인데 실제로는 무슨 생각하나요? 저희만 감동적인 거 아니죠? 아. 어떠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정말 감동을 파괴해서 죄송하지만 네. 서로를 웃기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매 순간 순간 어떻게든 웃기겠다고. 아, 어떻게 웃기지? 네. 아 정수영 어떻게 웃기지?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맞아요. 표정을 맞아요.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아 이게 또 주현 씨가 저를 이제 돌아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현이는 돌아보면 카메라의 표정이 잡히지가 않아요. 아 그치 나만 잡힐 때.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웃기 려고 막 앞니를 내민다든지 아니면 아, 막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곤 합니다. 팬분들은 네. 그거 보지 않아요? 네, 그 맞아요. 무대에 잠깐 맞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맞아요. 네. 하지만 감동적입니다. 네.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감동적이에요. 어머,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맞아요. 있네. 감정을 이렇게 교감하고 있네. 이런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아,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제가.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봤는데 그 뮤비 뒷부분에 불이랑 같이 이렇게 또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많이 말씀해주셔서 칭찬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느꼈던 게 있어요. 후크가 진짜 그 코러스를 진짜 잘 쓰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밴드분들의 노래들에 뭔가 심장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벌스로 시작해서 이렇게 쌓이고 코러스에 저는 그게 터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밴드분들의 노래도 뭔가 코러스가 되게 뭔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의견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나비다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오드 씨. 네. 나비나님께서 이번 뮤비에서 처음으로 단체 와이어 액션에 도전을 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합니다. 저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씬 당연히 CG인 줄 알았어요. 오~ 어떠셨어요? 비하인드라. 네, 사실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네. 거는 일단 CG는 아닌데 네.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네. 아~ 네. 왜냐하면 워낙 좀 위험한 스턴트 액션이다 아, 보니까 이제 대역분께서 아~ 대신 이렇게 좀 안전 장치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씬을 촬영해 주셨고 대신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저희가 다 이 허공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와이어를 차가지고 촬영을 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할 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목이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버텨서 맞아요. 목이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그 와이언 씬에서 멤버분들의 표정 연기가 아이고.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문자 또 4719님 문자 혹시 준환 씨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4719님께서 응원법 연습 중인데요. 나비엔 가사는 다 외웠는데 도저히 고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맞나요? 다른 런저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고음이 그쵸. 벌스까지 괜찮아. 그쵸, 네, 그쵸, 그쵸. 맞아요. 갑자기 고음에서 너 이거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너 이거 돼? 아니 근데 응원법이 어떻길래? 아 저희가 후렴을 통째로. 진짜? 네. 이번에 발라드라고. 왜 그러셨어요? 네. 뭔가 그 빌런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같이 노래하고 함께 하고 싶다. 떼창 느낌. 저희가 네. 공연에서도 떼창을 뺀다다 보니까 그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될 것 같거든요. 잘해요. 그치? 너무 잘해요 노래를. 빌런즈 할 수 있어. 하면 될 텐데. 근데 팬분들이 아티스트분들 따라가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야. 아, 또 응원법 또 멋지게 또. 네. 영스 초대석 영스는 웬일이야. 새 앨범으로 돌아온 실력팝 밴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웬디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2부 끝곡으로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소년만화 들을 건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엑스트리 히어로즈의 소년만화는 이제 소년만화라고 하는 그 모든 클리셰들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얼터너티브 락 장르의 곡이다 보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6월에 발매가 되었었던 곡이죠. 네, 이거를 뭔가 만화의 한 장면을 표현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OST로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만나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영스의 놀라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엑스맨 히어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스맨 히어로즈 완전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아님께서 저 고릴라 첫 접속했어요. 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라이브 잘하고 목소리 다들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50대 아줌마 마음 들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자극했네요. 아이고, 자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4762님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주현씨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 앨범에서도 새삼 느낀 건데
이렇게 모든 곡의 퀄리티가 다 좋으면은 아 뭐 하나를 고르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냥 다 들어야지 뭐 어째. 아주 바람직한 선택을 하셨네요. 아 진짜. 네. 아, 듣기 좋다. 아, 근데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새로웠어요. 아. 우리 엑시니어 히어로즈 분들이 이렇게 좀 헤비한 장 헤비하게 좀 메탈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되게 저 새롭게 찾아가게 된 그런 장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르 용광로라 불리는 그룹인 만큼 이번 앨범에도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들으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멤버들이 직접 골라준 영스에서 듣고 싶은 수록곡 TOP 3! 첫 번째 곡은요. 액티즈 매력의 끝을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번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 윤두현 선배님이 피처링한 Instead입니다. 예, 곡 소개 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Instead는요 이제 딱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헤비한 이제 메탈 액티즈가 시도한 이제 헤비 메탈 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윤두현 선배님께서 함께 피처링 해주셔가지고 이 후렴 파트가 아주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 인스테드 스크리밍을 윤두현 선배님이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공연도 네. 같이 하시고 맞습니다. 아, 반했잖아요 진짜. 아,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 제 선배님과 함께 작업한 곡인데 네. 혹시 녹음이랑 작업 비하인드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저희가 그 뭔가 액티즈가 좀 더 강력하게 한번 늘 한번 우리 메탈 같은 거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 하면서 이렇게 좀 저희끼리 도전.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다가 곡이 너무 재밌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 훅 파트에 여기는 뭔가 그냥 멜로디가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강력한 그로울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끼리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놓고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드려야 될까 하다가 저희 도현이 형님이 대학 축제 도실 때 이 뽀로로 노래를 메탈로 편곡해가지고 그로울링하는 영상을 저희가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와 무조건 도현이 형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냥 뽀로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뽀로로가 아닙니다. 우리 한설이님께서 콘서트 때 이 노래 떼창하려고 폭포 밑에서 수련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팬분들이 이를 갈고 지금 열심히 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액티즈 흥을 볼 수 있는 노래 여섯 번째 트랙 Feeling Nice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곡은 Feeling Nice라는 노래인데 저희 액티즈가 선보이는 살짝 얼터락 느낌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곡을 만들 당시에는 또 드럼과 베이스가 정말 멋지게 무대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음악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리프와 베이스 리프와 드럼 라인을 이제 딱 짜가지고 그 위에서 천천히 쌓아올린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 액티즈 분들은 한번 놀아볼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곡이 그냥 완성이 되네요. 네. 멋있으시다. 네, 저는 이 곡의 중간에 템포 변화가 조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템포 변화 준 부분이 정말 좀 feeling nice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혹시 여섯 분 중에 누가 제일 흥이 많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 막내 주현이가 무대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온이가 또 네. 이제 주현이와 가온이가 딱 프론트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흥을 완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8757님께서 곡 제목 끝판에 Feeling Nice 특히나 시작할 때 그 베이스 라인이 진짜 미쳤다. 유주연 나이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곡 들어볼게요. Yes.
이번에 건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일곱 번째 트랙 심포니, 건반의 정수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네, 심포니 같은 경우는요 클래식 건반과 이제 불협화음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엑디즈의 노래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클래식 건반이 메인이 되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정말 매력적이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멜로디 라인이 정말 부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가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부르는 사람만 힘들지 뭐 듣는 사람은 너무 좋았다. 좋은 노래네. 네. 또 우리 5992님께서 진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인트로의 샤우팅 누군가요? 런지인데도 모르겠어요. 이거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Straight Out 한 멤버는 저입니다. 네. 괜찮았나요? 어우, 정말 아팠어요. 그치. 아팠죠, 아팠죠. 오래가 불러야죠.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샤우팅이나 이런 것들이.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심포니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멤버들이 꼽은 수록곡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록곡 중 한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하시겠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정수 씨가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아, 그러면 두 분이 다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곡은 이제 좀 엑디즈가 좀 여름을 겨냥하고 만든 약간 이제 청량한 엑디즈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 아닌가 싶고요. 동시에 이제 가사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너무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있죠. 날에 그냥 지치기보다는 오늘 하루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써본 그런 가사를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멤버분들은 또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셔 주시고요. 네. 우리 와니와니님께서 와 들려준 노래들이 다 강렬하다 콘서트 재밌겠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한 또 장르들을 소화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9355님께서는 아니 노래가 이렇게 다 좋으면 어떡하죠? 그만 틀어주세요 콘서트에 제 자리 없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또 액티지분들 노래가 다 좋죠. 네, 또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Save Me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네. Hey! Fighting! 괜찮다 되새겼던 지난 날들 입 무심하게 쏟아지는 태양빛이 무겁게 느껴져 I know I can't be running I'm far below 보이지 않는 상처 끝없이 늘어만 가고 아물기도 전에 위도 상처가 남는 Let's go! Please God, save me The memories are killing me Oh God, help me My heart
엑스트라 히어로즈의 Save M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오! 네. 오! 오! Please God. Please God save me. Save him. 너무 save 잘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와, 네,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다는 말 오늘 몇 번 했을까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뭐 느꼈냐면은 이게 또 8월에 발매가 된 노래였잖아요. 근데 아, 참 밴드 노래 진짜 좋다. 밴드 노래 참 좋구나. 그리고 방금 Please God, 네. Save me 라고 하셨지만 파트가 좋아요. 아, 네, 진짜 약간 밴드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뭔가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곡들을 만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영광이다.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앉아서 막 이렇게 자리가 조금 구도가 민망한 구도라서 아, 네, 앉아서 그냥 이러고 눈 안 보고 그냥 있어야겠다 한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멤버들 앞으로 온 문자 몇 개 더 만나볼게요. 네. 김정수 아나님께서 심포니 혹시 라이브 한 소절만 주세요 제발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러면 또 마이크를 뽑아야죠. 서야지 이거는 라이크 가능하실까요? 잠깐만. 네. 풀 완전한 맵풀 퍼펙트 심포니 부적기 뭐였지 가사? 여기까지 이렇게 안 주세요. 한 소절을 이렇게 네, 기회는 아, 지나갔어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네, 어려워요 이게. 네. 아니, 가사를 제가 기억을 네. 못해가지고. 아 원래 그래요. 저도 네. 보선에 녹음하고 아, 네, 원래 그래도 방금 들은 것만으로도 아, 좋았습니다. 네. 우리 5594님께서는 액티즈가 커버한 레드벨벳 노래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영스 완전체 나온 기념으로 한 소절 듣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하나 부탁해요 라고. 오! 가능하신가요? 누구신가? 누가 준비했죠 이거? 진짜? 바로 가나요? 예. 그럼 네, 여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와, 잠깐만, 대박. 가사 잠깐 뭐였죠? 나도 갑자기 이 형 꽃가루, 아, 꽃가루 꽃가루를 날려 뒤에 끝나면서 아니 아직 너 파트야. 꽃가루를 날려 복적을 더 크게 그려 우리 로망과 편견에 가두지 마 자유로워 지금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네 주한 씨 노래가 희하잖아요. 그렇죠. 희귀하죠. 네 근데 또 저희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유 좋아. 저도 이거 몇 번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네. 당연히 잠깐 기억이 까먹었지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시키면 너 이거 알아 하면 갑자기 까먹게 돼요. 얼렁뚱땅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저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희귀한 그 목소리를 저희 레드벨벳 노래로 또 이렇게 또 들려주신다니 영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윤정님 문자가 와있는데요.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권일씨? 네 빌런즈인 딸아이가 매일 액티즈 음악을 틀어놔서 듣다 보니 노래도 좋고 영상을 보다 보니 너무나 아이고. 귀여워서 저도 그만 빌런즈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이미 콘서트도 세 번이나 다녀왔답니다. 우와. 11월 콘서트도 기대할게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따님이 또 이렇게 팬이시면은 빌런즈이다 보니까 같이 가셔서 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빌런즈가 되었다는 진짜 온 가족이 다 빌런즈네요. 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단독 콘서트 개최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평소보다 공연장 규모가 두 배나 커졌다고 예, 하시는데 네, 또 티켓 매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활동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러면 거의 바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준비를 뭐 활동하기 전부터도 계속 이제 해오셨구나. 막 이것저것 또 저희가 네. 이번 11월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또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합주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한번 또 기대감을 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 1년 차 딱 됐을 때 열었었던 콘서트를 여기 서울 올림픽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리를 채워주신 소중한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지만 다 채우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매진이네잖아요. 네, 매진으로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격입니다. 네. 와! 진짜 멋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8133님 주현 씨 대구 사투리가 매력적이네요.
사투리로 우리 완디 칭찬 감옥에 가. 칭찬 감옥에 가둬 주세요. 그냥 아. 그 영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투리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웬디 누님 일단은 너무 착하시고요. 예 예. 아 그리고 아, 이, 이 뭐라 해야 돼? 벅차? 맞나? 벅차 오른다. 굉장히 벅차 오릅니다. 실물 영점만으로도. 네, 우리 액티즈의 레드벨벳 아...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그 중에 웬디 누님의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와 진짜 감사드리면 저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고맙다 어떻게 해요? 그 대구 사투리 있어요? 고맙다는 그냥, 그냥 고맙다. 고맙다. 그냥, 고맙다. 땡큐 땡큐. 땡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우리 함께 나무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엑시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이고야.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웬일이야. 아 일단 저희 그 예전에 몇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는 안타깝게 여섯 명이 다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살짝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완전체로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네.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라이브도 이렇게 두 곡씩이나 할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운 곡이어가지고 진짜 저는 귀 호강했죠. 저희 완주들이랑. 하지만 다음번에 영스에 또 나온다면 맞아요. 또 라이브를 보여드려요. 네. 멋쟁이 곡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야죠. 멋쟁이 곡. 네. 저라면 악기까지 라이브로 할 수 있다는 아, 진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그럼. 아 진짜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얘기를 못했지만 첫 번째 트랙도 그 첫 곡부터 엑시언 아, 히어로즈를 아, 잘 보여주는 곡이었던 것 같고 아, 마지막 그 Love and Fear 곡도 감상평 진짜 아, 아깝잖아요. 얘기를 다 했잖아요. 8번 트랙도 제가 이번 앨범의 강렬함에 딱 그 마무리 짓는 곡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곡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완전체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라이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콘서트까지 또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잘 마치시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Night Before the End 들려드리면서 4부 영스 랩스로 돌아올게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떠오를 수가 한게 쉬우니까 The Night Before Fire. 에러, 에러, 에러.